달기롭다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꿀렁 넘어질 뻔.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의 달기 화분 솜사탕 5번 6종 23,400원 소개해드립니다. 솜사탕 5번입니다. 번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솜사탕 시리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번호를 꼭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솜사탕 요 화분은요, 예전에 맥반석 화분으로 나왔었어요. 안쪽이 돌가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맥반석 가루가 이제 이렇게 그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 겉은 이렇게 반딱거리는 이런 요강이 아니라 약간 그 토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 물감을 칠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됐었던 화분인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독이 화분으로 나왔습니다. 솜사탕 5번 6종 23,400원 화분인데, 이 화분은 마치 이렇게 신부의 어떤 그런 그 장식 같은, 꼭 그 왜 우리 왜 마지막에 연애할 때 입는 그런 옷 같은, 약간 하늘하늘한 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그 화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자, 입구 사이즈가 대략 8.5cm 정도, 화분의 높이는 10.5cm 정도 되는 높이감이 있고요. 디자인은 하나, 색상은 6개입니다. 상단으로 갈수록 개방감이 조금 좋은데요. 이 상단 이 입구가 일정하게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그냥 그렇게 반듯하게 생긴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 자, 밑면 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물구멍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요 정도. 진짜 처음에 요 수입 화분이 물구멍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게 되게 많았어요. 물구멍 사이즈를 키워달라고 하는. 근데 진짜 사장님이 키워버렸다니까. 자, 이렇게. 자, 요거 색상 이거 보여드리고. 자, 색상 노랑색. 노랑. 흰색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민트색, 그 다음에 하늘색인데 회색하고 조금 비슷한 이런 느낌의 색상, 그 다음에 핑크색 보여드립니다. 이 화분이 의외로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라고 하는 표현은, 다부텍은 처음에 나왔을 때 맥반석 화분이었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상태의 화분, 이 화분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의외였어. 저는 맥반석 화분일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거든. 아, 우리는 근데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지. 맥반석 화분이었을 때 이 화분이 있었다는 걸 모르시니까.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여기에다가 제가 분갈이 한 화분이 다육이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여기다 분갈이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저기 우리 쩡이가 지나다녔던 흔적 때문에 화분들이 막 엎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보게 되네. 자, 다육이 분갈이할 녀석을 하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키팅장에서 혹시 분갈이한 게 있나 이 화분에 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카시오 적금이겠지. 카시오스가 아니라 카시오 적금. 자, 핀셋 이리 온. 으아, 꽃대를 적당한 때 뽑아줍니다. 이래야지 꽃대가 수월하게 뽑히니. 자, 됐습니다. 꽃대. 우선은 요 마사는 제가 쓸 거예요. 건물을 좀 날리고 마사는 다시 쓰고, 화분이 엄청 큰데 심겨져 있으니 요 화분을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제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기. 어머, 화분 마른 거 봐. 다육이 물 쪄줘야 되겠다. 어머, 뿌리 봐. 어머. 이 12,000원짜리 화분이었어. 어머, 세상에. 이렇게. 와, 이거는 정아, 그만 울고 다녀. 아, 참, 우리 애기, 이제 우리 정이가 키팅장에 있는 거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키팅장은 그냥 제가 혼자 쓰는 거고요. 집에 이제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어쨌건 그러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새끼인데. 여러분만큼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잘할까요? 걱정할까요? 제가 다 이렇게 괜찮아요. 나름 키핑장에서 적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키핑장은 제가 형이가 문제가 안 되니까
갖고 온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싱크대 신발장 다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는 제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댓글을 대신 남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키핑장에서 키핑장 매니아님들은 오히려 울정이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정이가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울정이 신나요 완전. 근데 또 모르시니까 속사정을 모르시니까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 녀석을 어디다 넣어볼까요? 요 연두 화분. 와, 딱 맞다. 딱 맞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쏙 넣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깔망은 요 깔망 참 쓸데 있어. 참 쓸데 많아. 이렇게. 그리고 네. 어우, 흙이 너무 좀 건조하다 싶지만 사각도구를 넣어서 한번. 네. 여러분들 제가 요 화분은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솜사탕 번호 여러분들 5번 중요합니다. 자, 5번 대충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솜사탕 5번 여기 화분에 입구라든가 어떤 그 화분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화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에 인기가 많은 화분이고 여러 번 소개가 됐었던 화분이기 때문에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서 모양, 느낌 분갈했을 때 여기다가 로제트 하나 있는 거 식재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뭘 넣어? 다육이를. 이게 화분은 이제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은 약간 다르게 연출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마치 옷을 이렇게 입어본 거랑 다른 그 실제 이제 상상했던 거랑 다른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신발도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가방도 그렇대요. 보기는 겁나 예쁜데 실제 맸을 때 별로인 가방이 있고, 보기에는 좀 그냥 수수한데 딱 맸을 때 찰떡처럼 딱 잘 맞는 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인데 이름을 왜 그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이제 이름표를 좀 바꿔줘야 되겠어. 이름표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름표가 다 부셔졌어. 카시오 적금. 오늘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에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분갈이 시간 아닙니다.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 다육이 화분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이 화분 뭐라고요? 솜사탕 5번 6종 23,400원 화분 소개해드렸어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참, 모양을 좀 제대로 보여드렸어야 되나? 자,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어때요? 괜찮죠?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모양이 나온답니다. 다른 화분들 옆으로 자 나란히 한번 이렇게 연출돼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